어서 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게 맞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 장 찍어야 되죠? 네. 대표님 일로 오십시오. 나도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적재 신념이 나보다 니 나무보는 사진을 안 찍는다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시고 또 의원이셨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둘이 같이 같은 기간에 원내대표를 했는데, 우리 김대근님 원내대표님께서 주도하셔서 만든 법이 국회 선진화법이었어요. 그때 참 이제 그 공로를 잊지 못하고 언젠가는 의장이 되시리라 생각했는데 의장이 되셨고, 또 지금이 얼마나 힘든 전국입니까? 저희도 우리 의장님께서 잘 풀어나가셨고, 어떤 때는 참 출신 자당에도 많은 비판을 받으시면서도 국회 중립과 또 우리 의정을 활성화하시고 개척하시는데, 아마 날이 갈수록 더 빛이 나는 큰 공적을 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 개혁이나 개헌에 대해서도 의지가 강하셨는데, 우리 중대선거구의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회가 준비해왔던 개헌조차도 의장님이 하시고자 하셨는데, 그 뜻을 다 못 이뤄드린 것은 우리 당에서도 참 숙제로 남아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직후가 돼서 당이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분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까 하고 저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홍 대표라면 어쩔까, 제 혼자 생각으로 해봤어요. 여권의 인물 중에 특히 그런 중론, 중지가 다 여당 의원들에게도 받아들여져서 아마 홍 대표가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홍 대표야 정부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여러 차례 중책을 맡아서 잘 해결을 해주셨고, 그리고 워낙 인품이 훌륭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승복시키게 만들어서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다 하는 점에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우리 둘이 국회 선진화법을 마지막으로 이제 입법을 하고 회의를 끝냈던 것이 그게 18대 국회였죠. 네, 이명박 정부인데, 그때 가장 현안이 되었던 이슈는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사인이 되고, 그리고 양국 의회로 이제 넘어가서 미국 의회에서도 오랜 논란을 벌리다가 비준이 먼저 됐고, 우리 이제 정권이 바뀐 한국 의회에서 보게 된 것이 이제 우리 둘이 원내대표할 때 가장 큰 화제였죠. 뭐 상당히 난산을 겪고, 특히 제가 책임 맡았던 민주당은 당시 아주 극소의 소수,
97석인데 그 시점에는 92석밖에 안 남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극소의 야당이었는데 그런 야당의 원내대표의 주장을 그냥 복사해버리고 힘으로 밀고 가면 이기 갈 수 있죠. 여당이 그때 동원할 수 있는 의석수와 우당, 우당인 여당까지 다 합하면 180석이 넘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신 것처럼 야당의 반대 의견을 존중해서 결국 한미 FTA라는 법안을 단독 처리하지 않고 여야가 함께 참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저하고 협상을 했는데 마지막에 사실 의정관행이 없는 그런 요청을 내가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하도 많은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한미 FTA를 기준할 게 아니라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도대체 왜 폐기하려고 그러냐 이유를 대봐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내가 다 들어보니까 그거는 현재의 한미 FTA 틀 속에서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정부 사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한테 직접 답을 들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논을 해서 야당이 요구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절차를 밟아서 국회로 모셔다가 여당 의원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야당 의원 90몇 명 중에 제 기억에 56명인가 57명인가만 들어와서 한 4시간인가 난상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하나하나 다 답변해서 결국 내가 예측한 대로 한미 FTA 구조 틀 속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활용해서 다 풀어나가겠다. 이 답을 듣고 그러면 해결하는데 저한테 맡겨서 그래서 날짜를 잡고 폐결을 했었죠. 근데 폐결하는 과정에 이제 민주당이 함께 폐결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당이었나? 김선동 씨가 민노당이었나요? 여수 지역구. 네. 이분이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체육관을 터뜨려가지고. 체육탄 연기 속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근데 뇌선진화법은 사실은 하도 동물국회 취급받는 국회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죠. 대한민국이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국민선거에 의해서 여러 차례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는 이런 모범을 보이는 나라인데 어떻게 국회만 열리면 국회는 취급받고 공중뛰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항상 CNN의 탑뉴스로 나와요. 지금 어느 나라가 하면은 우리 국내 언론에서 소개하면서 며칠 전에도 어디서 본 장면인 듯. 그래서 이제 저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에서 또 우리가 또 졌어요. 그래서 이제 졌으니까 저하고 이제 둘이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원내대표라는 건 평생에 1년밖에 못하는 거예요. 원내대표를 하고 뭐 남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단을 내리자.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나 풀려면요. 이견이 많고 또 이견 중에는 그 사람들 말 다 들으면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는 항상 결단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촉구했고 그때 결단을 내려주셔서 그 당시 나와있던 모든 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상 대표를 한 사람씩 그때 나는
노영민이를 네. 협상 대표로 세우고 그리고 이인영 김세연이죠 아마 김세연 네. 협상 대표에서 두 사람이 그동안 나왔던 여야 간에 이미 한 20여 분이 공감을 이루면서 다양한 안을 만들었었어요. 그중에 골라서 지금 오늘의 걸 만들었는데 그렇잖아도 홍 대표 오신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우리가 결단을 했었던 이유는 뭘까? 뭘 만들려고 동물국회를 폐지해서 뭐를 만들려고 그랬는 건가? 그거는 국회가 주먹질하고 뭐 머리로 들여받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여야가 서로 국정운영의 파트너인데 예, 그 파트너로서의 제대로 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고자 해서 이 법을 만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정치 현실을 제가 2년이나 책임을 맡았던 국회의 현실은 과연 그러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돼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저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제가 이제 정치를 그만둘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후배 정치인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 SNS가 워낙 모든 국민의 정보생활, 문화생활을 거의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팬덤 정치가 불가피하고 여기에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가 나쁜 목적으로 결합하면 이 그런 정치적인 문명의 이기가 나쁜 수단으로 쓰여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상대를 무대에서 쫓아내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게 작동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대의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인류가 그래도 운영해보고 선택해본 거로는 이게 최선이다 해서 한 건데 그런 점에서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황 대표 저는 물러나지만 황 대표는 또 그 노련한 다양한 정치 경험과 그 인품을 가지고 22대 국회에서도 또 상당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황 대표 별명 뭔지 언론인들 아세요? 어? 그렇지 어당팔 그게 어당팔이에요. 어당팔이 무슨 뜻인지는 언론인들이 스스로 추적해 보시고 이 양반이 아주 부드럽게 누구를 대하도 웃으면서 대하고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항상 큰 결단을 해가지고 의의 성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격이 급해가지고 화날 때는 확 화내고 그 다음에 또 웃을 때는 웃고 이러는 사람보다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우리 황 대표가 저는 22대 정치에서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못 갖춘 그런 면을 좀 보완해 주시리라. 근데 제가 이제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느낀 겁니다만 제1당인 야당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하는 게 적절치 않고 제2당인 여당에게 역대 제가 여소야대 정권에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서 정책수석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분은 5년간이나 단 한 번도 여소야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여소야대도 지금보다 훨씬 극심한 여소야대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당은 혼자 갈 수가 없고 정부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부를 끌고 가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할 때는 그 잘못을 밖으로 떠들어지지 않아도 안에서 확실하게 지적해서 그걸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렇게 안 끌려오는 이유에 만일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도 필요할 땐 노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 선거의 결과는 결국 아무도 대통령에게는 노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여당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부 여당 전체가 하나의 대통령 직속 부하단체가 되면 그건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국민들이 금방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도 웃으면서 해주실 거라. 근데 무서운 사람은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얘기할까요? 우리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의장님이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으셨는데 아마 조만간에 국민의힘에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늘 애정이 많으셔갖고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집권당이 중요하죠. 집권당이라는 말은 정부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소야대라고 해도 그것도 110석이 넘는 여소야대라면 상당한 일을 해야 하고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잘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국민들이 여당에 기대하고 있는 게 뭘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국민들 입장에서 느껴보면 여당은 안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최근 3년간, 2년 몇 개월간은 여당이 안 보였다. 그래서 이제 우선 매일 아침 웃는 황우여 대표가 여당을 좀 보이게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 이제 옛날 얘기를 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워낙 존경하고 또 좋아하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면은 거의 100%를 해주셨어요. 또 저도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때 숫자는 의석수는 숫자에 불과하다 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뜻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하면 해드릴까 하는 분위기로 여야가 그래서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었고 또 그때 저보다 워낙 정부도 오래 계셨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워낙 경험이 많으셔갖고 대개 우리 김 대표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제가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래서 지금도 그거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국가에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진심으로 바라는 소원입니다. 여기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아, 네. 이 정도 하면 네, 여기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해 부탁드립니다.